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순수했던 동심을 찾아주는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의 정세린 강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계산업경영공학부 21학번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 이것인데요. 네. 앞에 보시면은 꼬마 셰프 싱크대 놀이입니다. 네, 정우 씨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알록달록한데 맞죠? 네, 그러니까요. 요새 자전거도 잘 나오네요. 저희 때는 막 그냥 주방놀이 이거였는데 요즘에 뭐 꼬마 셰프 싱크대 놀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한번 언박싱 가볼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장난감 세트를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주방놀이 세트라서 이렇게 싱크대 완벽하게 갖추었죠, 모양을. 이렇게 후라이팬, 냄비. 그래서 후라이팬을 딱 열어보면 계란 후라이가. 계란 후라이. 네, 아주 퀄리티가 높죠. 계란 후라이를 여기서 이제 불을 켜고 자글자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꾸밀 수 있는 스티커.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이제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컵. 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접시 같네요. 접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웅씨 나머지 소개해 주시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필요한 수저, 칼하고 포크, 숟가락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청구도구죠. 청구도구도 있고 여기 있고 뽕뽕과 수세비, 야채들, 당근, 감자, 아보카도하고 바나나, 브로콜리, 오프하고 오이까지 있네요. 아, 되게 많네요, 뭐가. 네, 그 혹시 이거 가운데 있는 거는 뭔가요, 혹시? 싱크대에서 네. 설거지를 하는 것 같은데 물이 나올까요, 과연? 어린이들 장난감이라서 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틀어볼까요? 오! 물이 나오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싱크대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오, 네. 엄마 아빠 어린이. 청소할까요? 네. 네. 이거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쉽게 이 정도. 저도 뭐 가볍죠. 네, 이건 바로 앞니 하겠습니다. 아니죠, 어금니. 여기 홍건디 홍건디에서 걸렸습니다. 할까요? 뭘 중요해? 사랑니. 네, 그러면은 제가 역할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저는 엄마를 하겠습니다. 박수. 어머니. 그리고 저희 남편. 네,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아들 자식입니다. 네. 오늘의 미션,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땡땡과 부모님. 근데 오늘은 엄마와 아빠가 늦잠을 자고 계신다. 아들 혼자 아침밥을 차려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도록 준비하자. 어, 뭐야, 아침도 안 차렸잖아. 엄마, 아빠. 뭐야, 없어? 엄마 안 계셔? 너 어디 갔지? 오늘은 엔지오. 야, 이거 왜 크냐? 어디 있냐, 이거? 엄마, 아빠, 밥 줘! 뭐야, 아무도 없어? 내가 해야지. 오늘은 내가 요리사! 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맛있는 음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부터 올려야겠죠. 아니, 물부터 받아야겠죠. 아침에 된장국으로 한 잔.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까지 자는 것 같은데 제가 해장국 하나 끓이겠습니다. 해장국을 끓일 때는 감자 있죠? 감자를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셰프분들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자를 채를 썰어서 넣고, 저는 된장국에 오이를 넣어 먹거든요. 이것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오이를 썰어놔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장국 된장국에
근데 이제 아보카도를 곁들이. 그래서 들어서 불을 올립니다. 아침에 국만 있으면 든든하긴 한데 국만 있으면 좀 부족하잖아요. 계란 후라이도 한번 할게요. 다시 올리고. 자,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도 이제 저들 뒤집고 자 이제 그럼 된장국 다 끓였죠?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 오이 근데 이제 아보카도를 곁들인 된장국 맛있다! 정말 맛있는데요. 밥까지 차려고 저 이제 야채들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씻어야겠죠? 이렇게 저렇게 씻어서 먹고 그리고 요리는 무법무법해서 손맛이거든요? 저는 바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털고 넣어요. 그리고 불 켜고 볶아줍니다. 당근과 브로콜리 이것도 국수 다 됐죠? 볶고 오늘의 요리 끝! 엄마 아빠 밥 다 했어 밥 먹어! 엄마! 어디가? 많이 두자? 아빠! 아 좀 조용히 줘요 갈 테니까 네 빨리 와서 밥 먹어요 가 나 좀 볼게. 뭐야 이거? 네가 한 거야? 음식이야? 음식이죠. 야 이거 아직 한 거야? 아빠 된장국 좋아하는 거야. 된장국 한 거야 지금? 냄새 봐라 이거. 오이 냄새가 나네. 이거 먹는 거야? 먹는 거지 당연히. 아보카도야 이거는? 아빠가 아보카도 또 좋아하지. 요즘 글로벌 시대라 아보카도. 아빠는 이거 아보카도 못 먹겠다 요즘 거는. 당신 한번 먹어봐. 괜찮은데? 그 감자를 푹 찍어서 진짜 한 입에 털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감자? 꿀감자네. 진짜 너. 야 이거 감자가 안 씹히는데? 껍질도 안 깠는데.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랑 먹어. 야 후라이 잘했다. 후라이 이쁘게 됐다 야. 후라이. 아 이거 접시 들고 잘 안 됐다. 그런 자 섞어가지고 이거 한 입에 그냥.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어. 맛있어 여보? 소금간을 안 했니? 나 이거 백종원의 요리 비슷한 거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백종원 아빠는 그 친구 싫어 여보 브로콜리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 우와 얼마나 맛있게 우와 좀 쓰다 아들 이거 브로콜리 너무 쓴 거 아니야 이거 쓰다고요? 조금 써 조금 아빠를 못 먹겠어 이거 내 혼밥으로 산 거야 간단하게 방 하나 먹고 출근해 여보 아 맞춰봐 아유 이거 말하라고 말하고 그냥 아유 열대 과일인가 봐 확실히 그러게 말이야 아빠는 이거 또 못 먹겠다 씹히지가 않아 모든 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고생했네 그럼 잘 먹었지? 근데 요리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 아이고 이거 설거지를 또 누가 하냐 이거를 또 아유, 진짜로 요새는 아빠가 안 하면 욕먹어요 엄마 요새는 아빠가 안 하면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여보 그래 우리 여보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우리는 또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간다 아빠 갈게 아유 고생했어 엄마. 잘 먹었어 우리 아들 다음에 또 해줘 사랑해 아들 사랑해 아유 이래서 기 한번 매겨놔도 필요가 없어요 아직. 밥까지 해줬는데 설거지까지 해야 돼요? 아빠가 안 하면 욕먹는다는데 아유 에이 몰라 물만 담가 나도 안 해 놀러 놀러 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션 성공! 저번에는 이제 병원 놀이 세트였는데 그때도 너무 오랜만에 한 거여서 좀 감회가 새롭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평소에 요리하는 거 또 뭐 이렇게 가족 놀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다른 친구가 저희 아들내미가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또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 재료나 막 이렇게 집어넣는 그 모습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촬영은 그냥 정말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멋있어요. 1화를 보고 나서 한번 하고 싶다. 어릴 때 소꿉놀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맨날 엄마였어요 그때도. 저는 지금 아빠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를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런 건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까지 듣고 있는 걸 본다면은 제가 앞에 했던 원맨쇼까지 다 봤다는 얘긴데 아, 그거 참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주방놀이 패트 재밌었고요. 이라에 이어 이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의 주방놀이 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 이렇게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신박하고 재밌는 장난감 세트로 돌아올지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 화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